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중에 또 하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업스트림 도약으로 밸류가 리레이팅 된다라는 겁니다. 업스트림이라는 것은 이제 탐사하고 개발하는 쪽을 우리가 업스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미얀마라든지 호주와 같은 이러한 지역에서 이미 탐사 개발, 우리가 이걸 EMP라고 이야기를 하죠. EMP로 천연가스 업스트림 기업으로 이미 어느 정도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정부 주도로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 밸류 체인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업스트림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여기도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심해 가스관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9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의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수익, 주가 위치를 한번 보면 94,000원이면 지난번 전고점까지 지금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목표 주가 94,000원이면 지난번에 한창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작년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 고점이 거의 여기 95,000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90,000원과 95,000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가스전과 관련된 좀 사이클이 강하게 유입이 된다라면, 뭐 전고점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으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으니까 혹시나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나온 그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난주 금요일도 일단 뭐 기간 44만 주 외국인들이 한 9만여 주 정도의 양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뉴스는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요것도 이제 지수가, 시장이 만약에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주춤하면서 쉬어간다면 또 하나의 이제 재료가 발현이 될수 있는 쪽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원전이죠, 원전. 예, 지금 30조짜리의 이 체코 원전이 2파전이 접혀졌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탈락, 그죠? 그래서 프랑스와 우리나라 6월 말, 지금 한 6월 17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면, 그죠? 뭔가 다음 주 후반 정도면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한국하고 프랑스하고의 비교를 여기 기사에서 보면 우리는 기술과 가격, 항상 우리는 좀 가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 프랑스는 경험을 가지고 체코 정부에서 6월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좀 원전이 약간 모멘텀이 주춤한 상황에서 상반기에 요런 좋은 모멘텀을 하나 만들어주고 하반기로 좀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지난주 후반에 뭐좀 수급이 들어온 특징 종목을 하나 본다라면, 계측 장비 쪽 영역을 하고 있는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업용 계측기 제조 판매를 주요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진도 지난번에 5월 27일 날 장대 양봉이 장중에 거의 20% 이상 나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아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올라가면 어쨌든 여기 윗꼬리 단 가격대가 저항으로서의 역할은 좀할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들이 20만 주, 외국인들이 13,000여 주 정도의 수급이 들어온 원자력 쪽에서는 일단 수급이 좀 시총 대비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후보군 중에 하나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요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결정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희망이 있으니까 요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이 좀 조용할 때 그래도 뭐 하나의 재료주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제가 이미 예전부터 계속 코멘트를 해드렸던 쪽이 현대 자동차의 이 인도 증시의 IPO로 인해서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요거가 되어 있는 것, 요 인도 증시의 IPO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환율 효과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대차 그룹도 이제 밸류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대형주입니다. 왜냐하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장사를 잘해서 거기서 나오는 현금으로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IPO를 했을 때 일부는 인도에 이제 그 캐펙스에 쓰고 일부는 이제 주주들한테 좀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주가를 좀 밑에서 이제 붐업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 좀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면 부각이 될수록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완성차 대비해서 많이 주가가 빠져있던 자동차 부품주들한테도 이제는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진출하고 인도 진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공장 짓고 뭔가 고용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 나오는데도 비용이 상당 부분 나오니까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사실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거든요, 부품주들이.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미국의 이제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뭐 인도 쪽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좀 되면 비용 부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이고,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서서히 이제 뭐 비용은 줄어들고 수익이 좀 올라오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뭐 작게는 4배에서 뭐 6배 그 사이에서 지금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렇다면 한 번쯤 이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는 있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뭐 화신, 그 다음에 서현이와, 그죠? 뭐 그다음에 SL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세 종목 쪽으로 먼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완성차의 분위기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도 서서히 약간 확산이 되고 있다 정도는 시장의 분위기는 좀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이제 지난주에 우리 후반에 약간 찝찝했던 부분이었죠. 다들 로봇을 보면 그렇죠. 야 이거 로봇 이거 또 물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뭐 그래도 금요일날 두산 로보틱스가 한 10% 이상 상승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살짝 좀 달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좀 들려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계속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계속 시장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그 해운 누님이 3000선을 안착해서 강하다라는 겁니다. 전주 대비해서 또 올랐다라는 건데요. 10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해운주들이 사실은 그러면 막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처럼 예전에 우리 해운주 한번 흠슬라 이슈가 있었던 적 있죠. 그죠? 그렇죠. HMM을 가지고 테슬라처럼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인다. 저기였죠. 2020년도부터 2021년도에 주가가 5,000원부터 5만원까지 10배가 오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해운운임이 저렇게 강하면 HMM이 강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홍해 이슈로 해운주의 운임이 강해서 주가가 오를 때에는 오히려 이들은 슈팅이 나올 때가 조금 챙겨놓을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 컨테이너 선박의 공급이 원래 만만치 않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HMM은 개별적으로 이거 물량과 관련된, 그죠? 이 물량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다시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이 120일선과 200일선까지 빠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 또 한번 나왔고, 오늘도 또 금요일 기준으로 이 운임 지수가 또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HMM과 같은 이러한 케이스는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길게 쭉 들고 가기에는 언제든지 홍해 관련된 이슈가 좀 끝나면 이 운임 지수가 훅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은 좀 고수분들이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냥 짧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네.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계속해서 유가도 60불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로 하여튼 그 관련주들 뭐 항공주나 뭐 여러 가지 그 이 원유가에 연동되는 종목들을 지금 봐야 될 때냐 아니면 저것도 얼마나 믿을 수 있냐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것 같긴 그쵸, 해요. 네. 그 우리나라 저는 해운주는 그냥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
올 카페24는 한 4% 정도 밀려요. 쿠팡 영향인데요. 쿠팡 영향을 좀 봤네요. 쿠팡이 지금 뭐 제소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했죠. 대응을 한 상황인데 카페24가 쿠팡과 뭐 실적이 이렇게 연계해서 흘러간다라고 하기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가 뭐 공간을 소개하거나 제품을 소개하면 거기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뜨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쿠팡과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쿠팡의 이슈가 있어서 좀 밀리기는 합니다. 밀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본업에 대해서 훼손 부분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요 구간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차피 추세는 안 깨졌고 금요일 약했으니 오늘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좀 안착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적 시즌 들어갔을 때 그때 같은 경우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 정도 보여주면 주가는 또 올라오리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이 오늘 좀 약해요. 2차전지 쪽이 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2차전지 2.6% 정도 엔캠이 한 5% 파마리서치가 5% 상승 금요일날 좀 특이하게 밀렸죠. 종목이 이유 없이 수급으로 좀 밀렸다 보니까 오늘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돌려주는 모습들 네임버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상승 현대기아, 현대차가 우선은 확실히 강합니다. 현대차가 우선은 강한 모습이고 화장품주들이 조금은 조정 나오네요. 플래시스가 한 3% 정도 뭐 충분히 좀 차익은 나올 수 있죠. 시세들이 먼저 다 발생을 했다 보니까 차익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고 빠졌던 반도체, 소켓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비스도 윗꼬리는 달았는데 우선은 요 거래는 한 번에 주가는 확 이렇게 사그라들지는 않아요.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을 해야죠. 이제 그런데 정부에서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에 감면을 추진합니다. 지금 감면을 추진하는데 그때 이제 그 감면과 관련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모비스, 글로비스, 뭐 삼성물산 이런 쪽 같은 경우도 함께 좀 강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자동차 인도법인 IPO 신청 관련해서는 종목은 핵심은 인도 현지 같이 나가 있는 쪽이에요. HL만도는 좀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는데 SL 같은 경우가 그래도 여기에 아예 같이 나가 있습니다. 램프 물량 쪽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 같은 경우 함께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HL만도는 저번 주 약간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네. 상대적인 주가 흐름은 한번 쉬었죠. 했는데 오늘 돌리는 모습들. 그다음에 SL 같은 경우가 가장 뭐 그거 하죠. 직격으로 실적이 좋아지죠. 화신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화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14%.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는 별개입니다. 그쪽에 대한 대응보다는 지배구조 개편 쪽에 무게가 더 있다 보니까 저는 지배구조 개편 쪽. 알테오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꽤 있을 텐데요. 네. 여전히 수급이 들어와서 뭐 지수 편입 이런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좀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들. 현대오토에버도 비슷해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지배구조 개편 쪽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영향을 받는데 이게 오토에버는 센터로 못 써요. 센터로 못 써고 센터로 서는 거는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모비스 아니면 글로비스. 왜냐면 이쪽을 센터로 바로 세우면 지배구조 개편할 때 모비스 센터보다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예. 왜냐면 지분을 처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센터로는 바로 그쪽 모비스 같은 경우 또는 글로비스를
세울 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LS일렉이 이제는 변압기 쪽 좀 시장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예, 변압기 쪽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고민을 하는 게 증설 있게 몇 번 했다 보니까 주장들은 좀 다 다르기는 하거든요. 현대일렉. 네, 조금은 무거워집니다. 공격적으로 접근할 구간은 아니죠. 그런 상황들이고 시장이 오늘 그 급락 나올 시장은 아니에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이번 주는 또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가 좀 밀리기는 하는데 급락 나올 장은 아니라서 크게 좀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 매수는 재매수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요. 아마 그래도 23만 원 초반 이하는 기회 줄 것 같아요. 한 방에 끌어올리기에는 모비스가 루머가 좀 있었다 보니까 예, 그 루머가 사실이 아닌데 시장에서 그날 주가를 한번 끌어올려 놓은 거죠. 이날. 예, 그래서 바로는 V자는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3만 원 이하 정도 다시금 기회 주면 좀 그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종목들 신규 진입 같은 경우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몇 개의 기술적인 방법인데 5일선에 닿았을 때 매수한다. 또는 뭐 여기에서 중요한 추세들 이동평균선을 대입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 선에 닿았다고 매수를 만약에 이렇게 단정을 지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것만 보고 매수를 했다가는 변수가 있을 때는 계좌 많이 깨질 수 있어요. 50% 확률도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평만 보고 매수를 하기보다 만약에 APR 같은 경우 자, 이 종목을 살 때 고려하는 거는 실적 추정치 어느 정도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인가 보통 한 30% 이상 정도 나왔을 때는 매수 고려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타이밍을 잡는데 이 주가는 이제 5일선에 근접했을 때 또는 그 이하에 매수를 할 수는 있어요.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또 거기에서 고려해야 될 게 주요하게 들어왔던 매수가 들어왔던 수급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빠지는 매도가 나오면 그때는 사면 안 되거든요. 수급, 기술적인 부분 다 이 연결해서 뭐 호가창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하거나 아니면 가장 편한 건 뭐냐면 얘가 실적이 나오잖아요. 지금 실적이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 기업 같은 경우는 안 깨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게 몇 일선 그게 아니라요. 안 깨는 깨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수를 하면 되고요. 그 가격 안 오면 우선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직장인분들이 대입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준에서 APR이 그 안 깨는 자리 이 실적이 그대로 나온다 하면 안 깨는 자리는 33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가격으로 지금 뭐 매매 대입해서 하실 분들은 37만 원 초반 그 정도에서는 좀 매수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강했던 TCK나 이런 쪽 한번 볼까요? TCK 한 1% 정도 하락. TCK와 함께 하나머티 이쪽도 한 2% 정도 조정. 하루 가고는 우선은 밴드 상단까지는 조정이 나오네요. 조정이 나오는 모습.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업종이 만약에 같이 밀릴 때 종목만 좀 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는 우선은 단기 입형을 이탈한 첫째 날 돌려주는 흐름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하루 더 확인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거래 터지면서 돌리는 흐름이 세면 일부 추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근데 이렇게 떠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방향성에 대한 좀 고민? 그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여기에서 추가 매수는 저는 유보입니다. 유보. 여기에선 유보.
여기에서는 유보하고 하이닉스는 아직 매도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야전에 아직 매도는 아니라는 생각들. 이수페타도 2분기 실적이 나쁠 게 없어서요. 이쪽도 아직 매도는 아니라는 생각들. 너무 종목 급하게는 막 안 보셔도 되겠고.